자, 이어서 채권플로우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채권시장 동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주도 국채 금리는 상승 흐름들이 조금 강하게 발생을 했는데요. 미국의 10년 채권 금리는 전주 대비 10.7bp 정도 상승한 4.15%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 CPI와 PPI 결과가 조금 엇갈린 흐름들을 나타나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7월달 CPI는 전년 동월비 3.2% 정도 상승을 하면서 직전 6월 대비해서는 다소 올랐지만 시장 컨센서스의 3.3%보다는 낮은 수치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발표된 7월달 PPI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하면서 다시 채권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도 나타났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재무부가 이번 3분기 장기 채권 발행을 늘린 가운데 10년물 입찰은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였지만 30년물 입찰이 기대에 다소 못 미치는 결과를 나타내면서 이런 점들이 금리 상승 흐름들을 뒷받침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반적인 금리 상승에 대한 원인들을 분석해 주시면서 주요 경제 지표, 그리고 미국 재무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키워드로 잡아주신 게 한국과 미국의 금리 디커플링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잡으셨는데,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 국채 금리는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한국도 이에 동조화되는 흐름들 나타났습니다만 앞으로는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조금 같이 가는 행보를 보이기는 다소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 중 하나는 첫 번째로는 물가에 대한 팩트인데요. 최근에 IMF 부총재가 언급한 바 있는 물가와 관련된 세 가지 불편한 진실에 조금 주목을 해봤습니다. 주 내용은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복귀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금융 불안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간의 상충 관계를 유발할 수 있고, 앞으로는 물가의 구조적인 상방 리스크가 클 것이라는 지적이었는데요. 이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상방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물가가 오히려 미국보다는 빠르게 목표 수준인 2%로 복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국내 같은 경우는 미국과 달리 노인과 여성 위주의 노동 공급 확대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근원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의 구조적인 하방 압력이 미국에 비해서 크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점이 향후 물가와 통화 정책의 방향성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 부담과 금리 인하 시점 지연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라는 판단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연준보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단행을 먼저 할 가능성들을 높게 할수 있는 근거로 뒷받침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연내 보는 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까지 한국 국채 금리의 장기 금리 하락을 지연시킨 건 추가 정책 기대감의 약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동안 언론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부동산 대책과 부동산 가격의 반등 그리고 성장에 대한 해법 제시 등이 할애가 돼 있었습니다. 대내 제조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은 낮지만 부동산을 중심으로 민간의 정책 기대가 유지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금리 상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정부의 부동산 진작 정책은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과 가격 반등을 소폭 이끌어내긴 했지만 지방 지역 같은 경우라든지 부동산 금융 관련 리스크들은 오히려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4월 달 은행권들의 연체율이 0.37%로 증가했고요. 증권회사와 저축은행의 PF 관련된 연체율도 3월 달 기준으로 증권사는 15.8%, 저축은행은 4%까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뱅크런을 겪은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연체율이 6월 달 기준으로 6%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작용들은 계속적으로 지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8월 말에 미국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9월 FOMC 같은 굵직굵직한 재료들이 있지만 이런 재료들이 해소되고 난 뒤에는 오히려 대외적인 재료보다는 대내적인 재료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국내 채권금리는 미국과 다르게 빠르게 하락적으로 안정화될 가능성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럴 경우 지금 3년과 10년의 스프레드가 꽤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대내적인 포커스에 집중되다 보면 3년과 10년의 스프레드도 축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디커플링, 그러니까 비동조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볼수 있는 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움직임이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하락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은 굳이 미국을 안 쫓아가는 게더 좋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주간 채권시장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도 역시나 조금 약보합 흐름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되는 7월달 FOMC 의사록과 미국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 지표가 조금 집중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9월 FOMC 전까지 CPI 같은 물가 지표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한동안 이 수준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우려되는 점은 지난번 자료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국채시장의 발행 부담과 통화정책 관련된 불확실성 요인은 단기적으로 금리에 부담이 될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점들 때문에 지금 금리 레벨대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 금리 변곡점이 만들어지긴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수준에서 약보합세의 등락 흐름을 지속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전망들 잘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채권 플로우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의 전망을 들어보셨습니다.